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어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었길 때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어, 그대가 형제 자매에게 더욱이 낯선 이들에게 봉사하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려고 나섰는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친구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방해하고 교회에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이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고 또그 진실한 삶을 스스로 그렇게 평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을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대에게 쓸 말이 많지만 멋과 붓으로 써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친구들은 한 사람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